안녕하세요. 평촌 팬텀 미술학원에서 입시반 보조원사를 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아, 저는 원장 조영기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서울시립대 공업디자인과 수시 주제였던 실제 사자 사진을 주고 좌측에는 자유 포즈로 관찰 표현으로 카메라를 진행을 하고 우측에는 컬러링을 진행을 하는데 애완용 로봇으로 메카닉 디자인을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두 장의 그림 말고 한 장의 그림이 더 있던데 그거는 왜 자료를 만드신 건가요? 이제 메카닉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사자를 실제로 그려본 적은 없어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메카닉으로 할 때 중요하게 담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나 동태를 비대에 맞춰서 좀 단순화해서 표현해 보면 네. 응용할 때 조금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소녀 쪽은 왜 이렇게 그리셨는지 선택한 포즈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장 좌우측을 같이 문제를 깔고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좌측에 실제 사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우측에는 애완용 로봇을 그린 거잖아요. 두 가지를 일단 대비되게 표현을 하려고 해보고자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애완용 로봇이니까 그래서 홈에서는 암사자의 와일드하고 강한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애완용 로봇은 그와 대비되게 부드럽고 키우고 싶은 이미지를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되게 이점으로 작용을 했겠네요. 그냥 똑같은 포즈에 똑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는 되게 생동감이 있는 동세의 것들을 하고 하나는 이제 목적에 맞는 포즈와 외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되게 눈에 잘 들어오는 두 장의 그림이 됐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될 때 그렇게 컨셉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됐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좀 깊게 고민하고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학생들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도나 축이나 시점이라던가 컬러라던가 직선적인지 아니면 곡선적인지 뭐 빛의 색은 어떻게 될 건지 질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내 그림마다 정확히 전부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내 그림의 컨셉을 이제 확실히 살려줄 만한 요소들로 강조하며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형 요소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득점 포인트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내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요소들을 다 활용한다는 거는 아주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소묘 파트에서는 그런 많은 요소들 중에 이제 디자인보다는 관찰 표현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많이 반영되진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설정한 부분들은 동세 같은 경우는 긴장감을 위해서 와일드한 느낌을 위해서 점프하는 마치 사냥하는 듯한 동세를 선택을 했고요. 출시감을 줘서 세로축을 Y축을 강조를 했습니다. 점프는 세로죠. 그렇죠. 점프는. 그리고 이제 컬러도 실제 이미지는 밝은 베이지 톤의 사자인데 제 그림에서는 좀 더 명도를 어둡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 빛의 세기도 강하게 설정을 해서 명도 대비가 쨍하게 고정한 듯이 선명히 나타나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의 질감도 실제 사진을 보면은 부드러운 느낌인데 저는 털의 틈새들을 좀 날카롭게 마감을 해서 첫 그 인상이 실제보다 좀 더 거친 느낌이 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만 해놓으면 뭐 사진을 찍으면 픽셀 단위까지 옮겨지니까 털을 사진을 찍었다는 느낌이 잘 드는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다 보니 이거를 작은 단위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돼서 털을 관찰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어쩔 수 없이 묘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되게 하려면 용도를 대비를 좀 줘서 형태가 잘 인지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설정한 것도 이제 인공물을 그리게 되는 오른편하고 대비가 돼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흰 종이에다가 까만색 연필로 명도만 가지고 드러내다 보니까 고유 명도 자체가 약간 진하게 돼 있는 게 종량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아주 밝은 개체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까는 그렇게 포토샵처럼 명암을 조절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 디자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셨나요? 디자인 부분은 이제 소묘보다는 당연히 그림에 아까 말한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설정의 기준은 처음에 말했듯이 왼쪽 소묘와 대비되도록 애완이라는
이미지에 가깝게 부드러운 인상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송요가 이제 수직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3절 반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세로가 굉장히 길어서 직접적인 X축보다는 지면에 붙어있도록 안정적으로 붙어있도록 설정을 했고 그에 맞춰서 동세도 이제 사나운 사자의 모습보다는 고양이과의 그 상징적인 포즈로 긴장감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약간 귀여운 포즈네. 이렇게 이제 좀 메카닉한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건가요? 카와닉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마치 트랜스포머 같은 카라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한 메카닉은 아니에요. 좀 더 내만의 그런 아까 말했듯이 컨셉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형의 곡선을 기반으로 드로잉을 진행했습니다. 아, 애완이라는 건 뭐 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모서리가 있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더 낫겠네요. 근데 애완동물을 디자인하라고 한 질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제 생각은 제가 문제를 풀어냈던 의도대로 기존의 사자보다 좀 더 괴리감 있는 인상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그래도 맹수에 가까운 동물을 줬으니까 이 맹수에 가까운 힘이 세 보이고 공격적일 것 같은 느낌을 어떻게 순화시키는지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디자인할 때 본인이 고려하는 곡선인지 직선인지 그거에 대한 비중들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곡선형 특히나 유선형에 더 집중해서 디자인한 건 되게 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칼라는 이렇게 설정한 의도가 있나요? 역시나 컨셉에 맞춰서 너무 비비드한 컬러가